마켓 무버입니다. 코로나19가 여행철을 맞아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입원 환자 수가 7월 첫째 주 91명에서 7월 넷째 주 465명으로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의 3분의 2가 62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바이러스 검출률이 24%로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 KP3의 확산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다행히 오미크론 계열 변이 바이러스인 KP3가 중증도나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요동치기도 했는데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코로나19 관련주로 꼽히는 수젠텍,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시젠 등이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백신주인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기술 특허 등록 소식이 알려지면서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제 실적 개선과 매출 상승이 아닌 테마형 상승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주요 코로나 진단 기업들 지난해 아무래도 일제히 적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엔데믹 시대가 다가오면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제품을 제외한 비코로나 매출이 발생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기업들 엔데믹 이후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분주했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기업과 기술 공유 사업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비코로나 제품금의 판매 비중도 확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도 최외 진단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에 투자를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비코로나 제품군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관련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것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젠텍도 엔데믹 이후에 여성 호르몬 및 알레르기 진단기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이제는 코로나19 테마주를 넘어서 확실한 색깔을 갖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종목들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뭐 기업들이 저점을 낮출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러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양시장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뭐 장중에는 10% 넘게 빠졌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8.6%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뭐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이야기 듣고 갈까요, 저희? 네, 뭐 지금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좀 약간 멘붕이실 거예요. 저 또한 오늘 시장 보면서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6, 7% 정도에서는 좀 저점을 잡아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거의 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현물 쪽에서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이나 좀 매도하면서 뭐 장중에는 1조 5천억 넘게 매도했다가 그나마 조금 뭐 현물 쪽을 좀 줄이는 분위기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선물 쪽에서도 1조 원 넘게 매도했던 흐름들이 지금 이제 순매도가 3천억대까지 좀 줄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좀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어떤 반등이 되었든 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해야 되나 뭐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는 신용을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투매에 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더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까지 좀 내려왔어요. 71,6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오늘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거의 5천만 주 가까이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에는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이 지금 이렇게까지 뭐 내려가는 부분들은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정도의 흐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흐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뭐 낙폭이 상당히 좀 강하게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더 단기적인 하락폭을 좀 키웠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폭이 크고 그에 따른 이제 신망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될 때는 그만큼 빠르게 또 상승 분위기로 좀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좀 견뎌보자.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는 좀 매도할 시점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 물론 지금 뭐 오늘 저녁에 뭐 뉴욕 증시에서의 뭐 지금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M7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봐야 되겠지만 뭐 워낙 또 지난주에 또 낙폭이 좀 과대했었고 오늘 저녁에 뭐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낙폭은 보여주진 않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뭐 길적 반등이라도 내일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현재는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보유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연히 신규로는 뭐 부담이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 아 지금이라도 좀 가지고 있는 거 다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는 우려감이 있으실 텐데 일단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일 어느 정도의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사실 장중에는 7만 2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특히나 우리 시장의 지수를 또 결정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최대 낙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일단 시장의 약세를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도 어느 정도 이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일단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 또 이 하락이 빨리 끝나고 일정 부분 또 기술적 반등력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드러나면서 더 이상의 호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부터 강력한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시장에 그동안 이제 우리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를 보이면서 받쳐줄 수 있는 세력이 없다 보니 현재 이 강력한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의 이 시장 하락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려면 미국 시장부터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1월 저점부터 S&P 500 기준으로 지금까지 상승폭을 보았을 때 겨우 23.6% 정도 구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5,300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어느 정도 반등력을 만들어내줄 수는 있는데 혹여 조금 더 밀릴 경우에는 4,800선 정도까지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기술적 반등력이 잘 나오는지 나오지 못하는지를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에 발표하는 미국 CPI랑 PPI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반등력을 이뤄낼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4,800선, 4,900선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S&P가 하락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한 형국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강력한 하락력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하락력이 연달아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2421선이 오늘의 지지라인, 저점 지지라인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혹여라도 조금 더 이탈하게 된다면 2340선 내지는 2160선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하락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보니까는
코스피 안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금까지 4번이었다고 하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총 8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난 이후로 다음날 상승했던 적이 3번, 그리고 하락했던 그러한 이력이 3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즉슨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 흐름에서는 내일 정도까지는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어느 정도 좀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특히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강하게 짓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다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뉴욕 증시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우리는 한국 증시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쪽을 살펴볼 텐데, 2차 전지가 그래도 뭐 시총 상위 기업에 좀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그나마 좀 제한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지난주부터 뭐 반도체 쪽이 좀 조정받을 때 2차전지가 그나마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뭐 ESS 쪽 같은 경우에도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뭐 기업과 지금 이제 1조 원 정도 수출 계약 뭐 관련된 뭐 이슈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뭐 공시를 한다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분위기는 뭐 지금 현재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수는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었지만 2차전지 쪽은 좀 괜찮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다 해도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온 건 또 아니었어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당장으로 봤을 때는 좀 빨리 이렇게 좀 뭔가 터닝 포인트를 잡아주고 뭐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와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면,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작용한 부분들이고, 그에 대한 이제 공포감을 느끼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공포지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빅스 지수가 25포인트까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좀 조정 좀 받는 흐름들이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적인 심리적인 영향 좀 악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ES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1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357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엔트리급을 비롯해서 뭐 스탠다드급이라든가 프리미엄급까지 해서 전기자동차 같은 게 좀 다양화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전기차가 여러 가지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고, 작년 같은 게 전기차가 대략 좀 한 1,400만 대가 넘게 좀 팔렸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60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작년보다 한 15% 정도 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오히려 하반기에 좀 더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와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좋은 건 다 아는데 사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2차 전지는 어쨌든 간에 그 근본적인 뭐 실적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가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